연일 계속되는 한파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저수지가 얼어서 이 빙질이 좋지 않습니다. 저수지를 깨는 등 담수지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를 깨부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어붙은 상황에서 산불이 나게 되면 진화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한파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 못지않은 추위였죠. 다행히 어제보다는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1도, 대구도 역시 영상권을 보이면서 추위의 고비는 한결 넘길 걸로 보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좀 더 누그러들고요. 이후 주말에는 더 날이 풀리면서 활동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주말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비 소식이 잦아서 외출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평창은 영하 20도 안팎의 혹한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개막식 당일에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개막식 날에는 평창 스타디움이 구름만 많겠고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출발하고 낮에는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 시간에는 영하 4도 정도로 크게 춥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뉴스의 라이브 날씨였습니다.